34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 문제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Vision is like shooting at a moving target. 에시라고 하는 전치사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시라고 하는 것은 점의 개념을 갖습니다. 다음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I threw a ball to Tom. to를 쓰게 되면 Tom에게 공을 패스한 것을 말합니다. as 쓰게 되면 점의 개념이라 그랬죠? Tom을 하나의 점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Tom을 타켓으로 해서 공을 던졌다. Tom을 맞추려고 공을 던진 걸 말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moving target, 움직이는 목표물이 되겠죠? 움직이는 목표물을 쏘아 맞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문장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 움직이는 타켓, 움직이는 목표물,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Plenty of things can go wrong in the future and plenty more can change in unpredictable ways. Plenty of, a lot of, lots of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go wrong, 잘못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In the future, 미래에 많은 것들이 미래에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plenty more, 좀 더 많은 것들이 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뜻이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Go wrong, 잘못되다라고 하는 표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불완전 자동사는 이형식 문장에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격 보호가 오게 되겠죠. 즉, 불완전 자동사 플러스 주격 보호. 그런데 불완전 자동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적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류, 그리고 동작의 결과나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 동사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는 glow, go, run 이러한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바로 이러한 동사들을 become 개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man has gone bad. gone,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become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become bad, 나쁘게 되다, 즉 상하다, 고기가 상했다. he got tired.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구루를 become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피곤하게 되었다. A good daughter makes a good wife. 여기서의 makes도 become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좋은 딸이 좋은 아내가 된다. The river is running dry. 강물이 달리다 전혀 아닙니다. run, become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물이 메말라가고 있다. 그러면 go long, 느낄 수 있죠.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작을 나타내죠. become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되다.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 문장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When such things happen, you should be prepared to blank.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때 당신은 무엇무엇에 대비해야만 한다.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타켓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언급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엇에 대한 얘기겠어요?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에 대한 예가 되겠죠? For example, a businessman's optimistic forecast can be blown away by a cruel recession or by aggressive competition in ways he could not have foreseen. Optimistic, 낙관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업가의 낙관적인 예측이 blow away, 날려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가의 낙관적인 예측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무엇에 의해서? Cruel, 잔인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Recession, 경기 침체입니다. 잔인한 경기 침체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혹은 aggressive, 공격적인이라고 하는 뜻. Competition, 경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어떤 방식? He could not have foreseen. 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공격적인 경쟁에 의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Or in another scenario, his sales can skyrocket and his numbers can get even better. 혹은 또 다른 각본 속에서
그의 영업실적이 skyrocket, 급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영업실적이 급등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수치들이 get even better, get better 어떻게 됩니까?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죠? 이것은 become 개념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분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의 수치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다. In any event, he will be foolish to stick to his old vision in the face of new data. In any event, 어떠한 경우이든 he'll be foolish.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될 것이다. To stick,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조건을 나타냅니다. Stick to, 무엇에 집착하다, 고수하다. Has all a vision, 그의 낡은 비전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 In the face of new data, 새로운 데이터의 측면에서 그의 과거, 낡은 비전에 집착하게 된다면, 매달리게 된다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빙합니다. 그리고 체인지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과거의 비전에 집착하게 되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foolish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re is nothing wrong in modifying your vision or even abandoning it as necessary. As necessary, 필요할 때, nothing wrong, 잘못된 거 없다, 괜찮은 것이다, 이 말이죠. In ing,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Modify, 수정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당신의 비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다, 즉 수정해도 괜찮다, 이 말이 됩니다. Abandon, 포기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무엇을 포기합니까? 바로 자신의 낡은 비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낡은 비전을 포기하는 거, 그거 나쁜 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 문장과 연관지어서 본다 그러면 자신의 낡은 비전에 집착하는 거, 매달리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다. 바꿔도 괜찮고 포기해도 괜찮다. 왜? 목표물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에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빈칸의 내용이 되겠죠. 답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Explain your vision logically to others. 당신의 비전을 logically,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 두 번째 보시면 Depend on wrong decisions you've made. 당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결단, 결심,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 세 번째 보시면 Build a community to share your experience. 당신의 경험을 공유할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 네 번째, make your vision conform to the new reality. 당신의 비전을 conform to, 순응하다, 맞추다, 이 말이죠. 새로운 현실에 맞추도록 하는 것. 다섯 번째 보시면, consult experts to predict the future economy.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 이거는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과거, 낡은 비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것, 움직이는 것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자연스럽게 4번 정답할 수 있습니다.